하나라도 분명히 알고 반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면 기억할게 내가 못해 언니 저 오늘 회사 갔다 왔는데 언니 요새 회사 안 오죠? 오늘 완전 잠깐만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네요. 많이 읽진 않고 좋아해요. 데뷔 200일? 어? 아시죠? 언니 다음 주에 회사 가요? 아, 월요일에 갈 것 같은데? 끝말잇기가? 지혜리님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게요 언제 끝나요? 코로나 진짜 언제 끝나?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날 이어가 주겠니? Yeah, yeah, yeah.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난 말들을 이었고 그렇게 우린 가득 차 있었어 우린 우리대로 이어가자 바람은 보다는 마주쳐도 우린 우리대로 이어가자 아픈 말도 평소처럼 저 말할걸 지금 말만 골라할걸 조금 어려울 거란 생각은 미처 못했어 내가 먼저 말할게 사랑을 더 전해줄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날 이어가주겠니 이날 끝나지 않을 때면 우린 어떻게 해 뱉어볼 때 끝나지 않기로 해 서로 말하던 우리 또 어떡해 yeah. 내가 먼저 말할걸 쉬운 말만 골라할걸 조금 어려울 거란 생각은 미처 못했어 내가 먼저 말할게 사랑을 다 전해줄게 그렇게 말하다 보면 날 이어가주겠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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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경원이 안녕? 경원아, 너 9월 전시 꼭 갈게. 8월에 못 가가지고. 나야. 번지가 딸가닥거려 내가 날 놓았을 때 쓰러져 있지 않게 아 누구인지 대체는 누구였나 버거운 눈치를 하나 둘 셋 또 누구도 날 올리지 못해 나는 내 마음에 소홀해 누구와도 잘 맞고 싶어 그랬나 봐 지금도 그렇고 나는 내 아픈 날엔 살아 나는 내 마음에 인색해 우리와도 잘 맞고 싶어 그랬나 봐 지금서 그랬나 봐 날 좀 안아줘 아니요, 이거 스티커예요. 스티커. 오늘 그래가지고 팔. 사실 곡 쓰다가 오늘 8이라는 그 숫자 8로 곡을 썼거든요.
이렇게 말할게. 우리 사랑을 말해볼게. 네가 좋아하던 날에 난 추억을 심어둬. 나왔을 땐 그래 마치 이게 사랑이지. 이거 아직 사실 방금 전에 스케치 써놓은 거라서 딱 3시에 썼네요. 괜찮은 느낌 이대로 나를 봐. 어디가 만났을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맘에 여전히 이곳 그대로 몰랐었어. 내 모습들 아직 떠돌던 맘들도 모른 채. 솔직히 말할게, 여기 나와 닮아 무뎌지던 모습들 눈을 꼭 감고 다시 또 눈을 떠 변해온 난 그대로 와왔어. 내 모습들 아직 떠돌던 맘들도 모른 채. 저기 바늘을 가득하게 던지 청이게 하는 바람. 언제 이리저리 나를 따라다니는 애가 물에 있도록. 이 모습이 내가 맞냐고 물어봤지 답은 없어도. 꿈에 떠올랐던 이유로 나 모르는 척하게 됐어. 어? 다리 저려. 이거는 연못이라는 미발매곡. 아, 미발매곡 조금 웃기네. 이거는 엄청, 이것도 쓴 지 꽤 됐네요. 혜빈이 선명히 설명해 주네. 우리만은 되게, 아까 그 뭐지? 무슨 노래 제일 좋아하냐고 했었는데, 우리만은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을 나누자. 조금도 두렵지 않게 또 버겁지도 않게. 앞머리가 지금 머리 말린 아니에요.
머리 되게 웃겼구나. 어두워서 잘 몰랐네. 아, 9월. 어우, 왜 괴로우셨죠? 유리 지금 무슨 생각? 이 노래를 좋아하는 다섯 곡을 뽑자 할때 우리만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레 뽑힐 것 같아요. 예뻤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만은 일렁이자는 약간 앨범 안 내고 가지고 있고 싶은 곡 중에 하나예요. 발매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숲도 좋아하고 우리만은도 좋아하고 공연 진짜 언제 하려나? 공연 근데 진짜 하고 싶어요. 나야 좋아요. 나야도 좋아요. 지금 31분? 40분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근데 코로나도 아침에 약간 춥다 싶으면은 코로나 아니요, 엄청 서울을 무서워하고 그런단 말이지. 진짜 무서워요. 발매 안 하고 싶으신 이유? 이거는 약간 저만 가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들려주고. 뭔가 숨기고 싶은 거. 근데 기억하고는 싶어가지고 쓴 곡이라서 뭔가 부끄러워. 아직 안 주무시나요? 지금 낮 아닌가요? 옛날 비 괜찮아요? 어느새 가사 폴더에 47개가 담겨졌어요. 곡 열심히 썼죠. 오닥불? 여러분, 땡그라미 잘 듣고 계세요? 이번에 8이라는 곡쓴거 약간 동그라미 2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내용이. 동그라미 복습하고 계시면 제가 8을 열심히 써볼게요.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면 하죠. 가사는 어디서? 가사요? 글쎄요, 영감 받는 건 딱히 없는데, 굳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분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제 감정을 잊어버리고 싶진 않아가지고 기록은 해두는데, 저는 기록해두는 게곡 쓰는 거고. 근데 해두는데, 약간 일기장 개념인 거지. 아무한테도 보여주긴 싫은 거. 뭔가 들키는 기분. 그래가지고, 뭔가 발매되는 곡들은 오늘 배터리 많아.
가져가니 닮아 있구나. 내가 봐은 지나쳐도 난 멋진 사람. 마음대로 치면 이렇게 편하게 부를 때는 집에서 이렇게 불러요. 사실 동그라미는 앨범 내고 혼자서 흥얼거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코드 바꾼 거 조금 더 따뜻하죠. 잊고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서투러 말하지 않았다면 좋았을까. 감자기 감성. 여러분 지금 진짜 독감도 이제 슬슬 하고 조심해야 돼요. 저 동그라미로 아시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10명 이하로 버스킹? 요새는 아 진짜 위험. 너무 무섭고 코로나 너무 무섭고 동네? 40분에 끌 거예요, 방송. 오늘 그냥 수다 떨라고 켰어요. 끊겨. 방송 볼 때 한 분씩은 꼭 끊기네. 푸념. 하여튼, 코로나 조심하세요. 진짜로. 다 같이 조심하는 게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뭔지 알죠? 하여튼 조만간 봬요. 아, 조만간 봬요? 코로나 끝나고 봬요. 일시 정지 됐어? 지금도요? 지금 안 보이나? 지금 군대가 지금 막 제 친구들도 군대 아직 다 있는 애들은
연휴 때도 못 나온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 화이팅 화이팅. 배워요. 안녕.